하이 여러분들, 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심해종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심해종 같은 경우들은 말 그대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용승현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물에 휩쓸려서 바다 깊숙한 찬물이랑 같이 딸려오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용승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바로 이 친구를 제가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끼리. 자, 와, 제가 막상 도착을 했는데, 와, 진짜 막막합니다. 여기서 오징어를 찾아야 된다니. 우선 우리끼리. 오, 예. 아, 낙엽이야. 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만. 와, 야, 내가 빨려간다. 야, 조심해야 됩니다. 와, 여기 발견했다. 와, 진짜 매우징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두 번째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없어가지고 옮겼는데 지금 한 마리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 혼자 온 게 아닌데, 그 형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자, 우선 한 마리는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물살에 오는구나.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오, 오, 여기 밀려왔어 또. 여기. 오, 여기. 잡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셨죠? 순간적으로. 우와. 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와, 진짜 형광으로 빛이. 우와. 자, 여기 제일 긴 다리 두 개를 보시면 발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해에서 빛이 거의 없는 번식기에 구애 행동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먹이를 사냥할 때 빛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시력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유, 아, 이거 뭐야? 아, 복섬. 야, 얘도 독이 있는데 또 맛이 있다고 하지만 저 친구는 패스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제 손에서 발광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셨죠? 와, 굉장히 깜찍하기도 한데요. 아, 이거 뭐야? 방금까지 없었는데 또 한 마리가 떠밀려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좀 희마리가 없네요.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적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용승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변으로 떠밀려 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헤엄을 칠 때 해류에 떠밀려서 온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눈이 굉장히 크고 다리가 짤막한 좀 미니 오징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동안 보고 있었는데, 저기 있는 친구가 계속 바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파도에 밀려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애들이 계속 여기 있는구나. 자, 저기서 지금 뜰채질을 하고 있는 분은 제가 오늘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오, 잡으셨어요? 아, 하나 잡았어요. 와, 여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아이고, 여기도 지금 한 마리가 나와 있네요. 와. 오, 살았나? 살아나겠죠? 야, 진짜 많다. 야, 지금 이렇게 물에 넣고 보니까 상당히 투명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징어 그 친구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미니미니한, 이 정도 말합니다. 오, 야, 육지로 왜 올라가? 야, 내려와. 야, 근데 눈이 상당히 크네요, 생각보다. 심해 오징어. 아, 역시 심해 오징어였구나. 나랑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나도 가끔 그 오징어라고 불리거든. 나랑 친구하자. 이쁘죠, 여러분. 야, 이렇게 새벽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얘는 살아났다. 야, 살아났습니다. 이 전체적인 생김새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속이 굉장히 투명해서 내장까지 다 비쳐 보일 정도네요.
그 일본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 친구들을 신용으로 많이 써가지고 현재 좀 보호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너는 가도 되겠다. 저는 죽은 아이들만 데려갈 거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친구야, 일로 와. 오차. 우와. 오. 얘가 엄청 깜짝 놀라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 가라. 근데 진짜 이거를 안 잡아가도 죽고 잡아가도 죽고 참. 이제 굳이 또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야, 먹물도 뿜고 가네. 오늘 같이 함께 온 분은 바로 메릭님, 메릭님이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그런지TV 메릭입니다. 이야, 지금 찾으셨어요. 저 닮은 친구를, 제 2의 정부루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가져갈 생각이고요. 먹이로 쓸 예정이고, 지금 살아있는 친구들은 이제 메릭님께서, 백그란드님께서 직접 사육할 예정이십니다. 야, 이 근방에 웅덩이에 혹시나 매우정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와, 하나같이 말미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야? 어? 뭐예요? 도루묵인가요? 도루묵이 알을 낳았는지 힘이 다 빠졌다. 아, 지금 계속 이렇게 해변가 말고 이제 이렇게 바위 많은 곳으로 참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는 딱히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거칠어서 아마 오징어들이 있더라도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도루묵. 도루묵밭. 와, 이거 도루묵 되게 많다. 아, 다행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사람도 없는 산란하러 들어왔다. 다행이다. 이 근방에다가 이제 알을 막 산란하는 거죠? 그렇죠. 저 해조, 원래 해조류 사이에 나요. 저렇게 해조류 사이에 이게 사이사이에 연결돼 있는 네네. 줄기 부분 쪽에 이제 알을 많이 낳지. 지금도 산란 행동하네. 경이롭네요. 이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통발을 이용하는 거지. 알 낳는 거예요? 자연산란지. 야, 이거 되게 아름답다. 여기 사이는 되게 깊어요. 야, 이런 곳에서 산란을 하는구나. 보시면 이 해조류들이 이제 도루묵이 산란을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장면을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었고 작은 아쿠아리움을 박아놓은 듯한 좀 보호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와, 이 웅덩이 결국엔 발견했습니다. 이 탐사를 한 지 한 10분 만에 저기에 떠밀려온 친구가 한 마리 있네요. 어디 갔지? 아이고, 오,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저기, 저 뭐죠? 저 물고기가요? 오, 크다. 아, 진짜 크네. 와, 저거, 저 친구가 도루묵 한 마리씩 먹겠다. 여기 보시면은 도루묵 알입니다. 해조류 이 식물에다가 여기다가 산란을 했어요. 딱 붙어 있다던데. 뭐가 있나요?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하잖아. 아, 저거요. 요거. 아따, 야트. 그 생각보다 깊을 텐데. 아이고. 우와. 가리비다. 우와. 가리비다. 가리비. 진짜 살아 있다, 그지? 계속. 어우, 여러분, 이거 무슨 가리비지? 이거 토종 가리비 처음 봐요, 저는. 야, 아빠가 간다. 야, 멘티스. 아이, 멘티스야, 기다려. 아이고, 귀여워, 군소. 야, 나랑 가자. 진짜 군소 맞죠? 네, 군소 맞죠. 와, 이 새끼를 가져가네. 오, 뭐야? 이거, 어, 물맥이 맞네요, 그거. 야, 이게 또 여기서 보네. 왜 또 밀려왔지? 다이아몬드처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매오징어부터 다양한 거 탐사하면서 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매오징어가 이렇게 발광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도루묵이 진짜 굉장히 멋들어지게 산란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세생.
매딩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안녕.